이거? 뭐야? 이거 너 아니야? 맞지요. 이거 나지. 키키키키오 미키. 뭔데 뭔데? 나 요즘 이거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와우, 진짜야. 어떻게 만들었어? 만드는 방법 되게 쉬워. 스노우에서 강 만들 수 있어. 진짜? 해봐봐, 해봐봐. 해볼게. 잘 봐. 오키님들 같이 꾸며봐요. 잘 봐. 스노우 들어가서 여기 더보기 있지? 이 밑에 더보기를 눌러. 그런 다음에 플러스 버튼 필터 만들기 누른 다음 이 사람 얼굴에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야. 스티커를 맨 밑에 스티커를 눌러주고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할 수 있어.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 누르면 와, 오마이비키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스노우 광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하늘의 달처럼 이렇게 만들면 여기 밑에 얼굴 위에 올리게 탁 누르면 얼굴 위에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만들 수 있는 거지. 줄이면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추가하기 위해서 설아 설아로 하고 좌우 반전도 이걸 눌러서 할 수가 있어. 쪼종 짜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석을 나는 박아줄 거야. 거기는 페이스 페인팅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면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보석을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기. 오! 예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와! 와우, 진짜 예쁘다. 다 됐으면 이제 메이크업! 메이크업 버튼을 눌러서 쌩얼일 때도 언제나 풀메한 것처럼 그려주는 거지. 여기서 골라주는 거야. 오! 이거 예쁜데? 눈 반짝반짝? 그거 예쁘다. 그걸로 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면 아쉬우니까 여기 액세서리에다가 들어가서 재밌는 모자도 써줄 수도 있고 핀을 꽂아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해봐. 이런 거 어때? 어? 나비 예쁘다. 그치? 어울리지 않아? 또 다른 거 해봐. 와, 손님 조금 까탈스러우시네요. 요런 느낌? 요거? 우와! 그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옆에 있는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도너츠? 아, 귀여워. 그래, 이걸로 하자. 그럼 이걸로 한다, 최종? 괜찮은데 또 다른 거 해봐. 너? 알겠어. 꽃 이거? 꽃 이거? 와, 별로다. 아까 그 도넛으로 해보세요. 이? 도넛이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띠용. 와, 도넛 움직인다. 와, 재밌다. 귀여워, 이기. 우와, 우와, 나도 해볼래. 우와, 신기하다. 너네도 만들어봐. 이거 재밌지? 진짜 재밌다. 나도 만들게. 스티커 클릭한 다음에 이거 좋아. 얼굴 위에 올린다. 나도 만들기 해볼게. 재밌겠다. 만들기에서 스티커 이너랑 얼굴 위에 붙이기로 그다음에 또 추가하기 그다음에 이거 하트이고 어, 너무 밝아. 이런 느낌. 우와! 이거 귀엽지 않아? 이거? 이걸로? 그래서 완성! 우! 어떻게 만들었어? 기대돼. 와, 잘 만들었다. 키키키키오미키. 우와, 내가 만든 필터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야? 어, 맞아. 오키님들, 오키님들도 스노우 들어와서 제 계정에 있는 필터 한번 써보세요. 필터 쓰는 방법. 스노우에 들어가서 인기 버튼을 누르고 맨 위에 검색창에 오비키라고 검색해보세요. 두 번째로 나오는 오비키 얼굴 클릭! 여기서 사진 찍고 오비키 필터 들어가면 더 많은 필터들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 커플이야. 맞아, 우리 오키님들은 다 같이 커플이야. 좋지? 야야야, 우리 이런 거 할래? 어떤 거? 이거를 필터 써서 셀카 찍은 다음에 카톡 프사를 하는 거야. 우리끼리, 오키님들이랑 우리랑. 재밌겠지?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오키.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오케이? 오! 뭔가 우리 암호처럼? 완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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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꿔야지! 오! 나도! 나도야, 나도 할 거야. 어? 어? 야! 왜? 이거 되겠다! 봐봐! 뭔데? 오 마이 비키! 저게 뭔데? 잘 봐. 비키! 잘 써! 잘 써! 아, 애들 어디 간 거야? 아, 애들 걸리지. 미치들끼리 또 맛있는 거 먹으러 와, 지 쫓겨. 지금 한 시간째 아무 데서도 안 나 먼저 걸렸다. 와, 반장이랑 리온이랑 다 걸렸다. 진짜 웃기다. 와, 진짜 와. 웃겨. 지들끼리 또 재밌긴 해. 다른 사람도 걸어봐. 그래 그래, 양갈래랑 6학년도 걸어보자. 와, 6학년 걸렸다. 6학년 이쁘다. 어, 금발로 바뀌었어. 아, 진짜 재밌다. 진짜 웃겨. 아, 너무 웃겨. 웃겨 미키. 다음 뭐가 재밌어? 어, 오리온이다. 오냐? 뭔데 그렇게 웃겨? 오, 오리온 너 거기서 봐. 잘 봐, 사진 찍어줄게. 뭔데? 이게 뭐야? 너 또 웃긴 거지? 아니야, 웃긴 건 아니야. 웃긴 게 아닌데 왜 웃어? 그게 멋진 거에서 웃는 거야. 기분이 쎄한데? 봐봐. 아! 뭐야 이게? 진짜 웃겨. 귀엽게 나왔어. 어, 근데 이거 백설아 누나야?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필터를 꾸밀 수 있어. 어? 필꾸? 필터 꾸미기? 어. 오, 완전 귀엽다. 우리 것도 다 만들었어. 와, 진짜네. 신기하다. 나도 만들래. 캐캐캐. 그래, 너도 해라. 우리 오키님들이랑 이거 같이 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는데? 나도 할래. 오키님들이랑 이 필터로 카톡 부사 같이 하기. 어, 나도 만들어서 같이 카톡 부사 해야지. 진짜 웃기게 만들 거야. 캐캐캐. 그래라. 오키님들 우리 같이 해요. 나 우리 오키랑 커플이야.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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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필코하고 커플 부사하기. 대성. 와. 오. 와, 라면 땡긴다. 누가 라면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엄청 라면 먹고 싶어져. 왠지 억울해. 내가 이것도 못 먹고 살아야 되나 싶고. 엄마 간다. 어, 지금 가? 잘 가. 가만히 있어봐.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알겠어. 그럼 라면 먹을게. 에이, 라면은 아니지. 라면 라면 이야. 괜찮아. 엄마가 라면에 대해서 굉장한 큰 오해를 하고 있어. 한 번씩 먹어주는 건 괜찮아. 그래, 그럼 간식으로 먹고 있어. 엄마 와서 맛있는 거 할 테니까. 나이스! 오 예스! 라면 먹는다. 캐캐캐! 엄마 간다. 응? 어, 엄마 갔다 와! 라면 라면 이야 캐캐캐! 예스! 라면 허락받았다! 신나! 신나! 좋아! 좋아! 라면 좋아! 우리 집엔 진라면이 있지! 참깨라면 먹고 싶은데 참깨라면 없나? 참깨라면? 없어. 그냥 진라면 먹어야 됨. 그래, 진라면도 좋지요. 나는 최애가 진라면인데? 오늘 기분이 참깨 쪽이어서 살짝 그랬던 거임. 우선 끓여볼게요. 내가 끓일게. 내가 맛있게 끓이는 법 알아. 얼. 어? 맛있게 끓이는 방법? 그게 뭔데? 잘 봐. 찬물에 분말 스프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면까지 다 넣고. 에? 야야야, 면을 다 넣으면 어떡해. 뿔
힘들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맞아. 너무 이상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센 불에 끓이고 물에 잠기게 하고 면이 뚜껑을 꼭 닫는 거야. 에헤이 내가 라면 아는데 끓는 물에 면 넣어야 되는데. 진짜라니까 틱톡에서 봤어. 라면 가지고 그렇게. 야 어쩌다 한번 엄마한테 허락받아서 먹는 라면을 그렇게 끓여가지고 어? 망쳐야겠냐? 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대. 맛있대? 먹어보지도 않았네. 진짜 틱톡에서 맛있다 그랬다니까? 후기도 많아. 에이 넌 너대로 끓여. 난 나대로 끓일 테니까 따로 먹어 따로. 에휴 정말. 나도 라면 좋아하고 나도 나름의 철학이 있어. 아 참네. 좀 기다려보라고. 4분만 끓이면 됨. 라면은 말이다 참고로 그냥 물에 찬물까지는 아니고 뭐더러 찬물 쓰죠? 사문에서 물 쓰면 더 빨리 끓는 쪽까지 가겠구만. 일부러 얼음물 쓰는 거야. 와 얼음물 쓴다 진짜. 아무 말이나 그냥 한다. 라면 스프를 딱 넣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또 이거? 그래 그래 넣는다 이거야 먼저. 그러면 이게 푹 끓여. 육수를 내는 거야. 이게 돼야 진한 맛이 나고. 물이 끓잖아 이렇게. 그렇지. 끓을 때 이때 넣어야 돼 면을. 이렇게 앞 뜨거워. 내 거는 다 됐다. 이거 봐. 봐 벌써 끓지? 지금 먹어야 돼 누나. 에이 다 불었네 면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막상 먹어보면 다르다고. 먹어보고 말해. 자 잘 봐. 아, 찬물 라면입니다 여러분. 찬물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챙기시네.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라면 전문가야. 나는 라면 전문가니까 먹어보고 딱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야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할 거야. 유명하신 분이 이거 증명해낸 거야. 지금 딱이야. 지금 먹어야 돼. 먹어봐. 하 아, 진짜 이게 뭐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 이거 먹어봐. 증명된 거라니까. 맛있어 안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거봐 내 말 맞다니까. 어떻게 면이 이렇게 꼬들꼬들하지? 뭐야 이거? 찬물에 이렇게 진짜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다 봤다니까 그러네. 오 다 했다 다 됐다. 내 라면도 끓었다. 이것도 먹어보면서 비교를 해보자고. 그래 비교를 해보자. 뭐가 더 맛있나. 키키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오 맛있어 보여 일단. 제가 끓인 라면 끓는 물에 끓이는. 나도 한 입. 이거 오바키 누나가 끓인 라면. 생그람이 부족하네. 살짝 꼬드람이 덜하다 내 거보다. 하 아, 진짜 누나 어이가 없네. 아니 왜 자꾸 내 거 먹어. 각자 먹자며. 자꾸 손이 글로 가네. 따로 먹자며 캐캐캐. 아 알았어 너 거 먹어. 너 거 먹어라. 여러분 라면은 찬물에 끓여 먹으세요. 중요한 거는 센 불에 뚜껑을 꼭 닫아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캐캐캐? 네 그렇습니다. 꼬들꼬들하지? 키키키키오비키 도토리묵 버블티. 도토리묵으로 버블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얘 진짜 오늘 왜 그러니? 야 진짜 너 왜 그래 오늘?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도토리묵을 먹고 아
이거는 버블티에 넣어먹으면 타피오카 맛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은 묵을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왠지 그런 맛 날 것 같지 않아? 비슷하잖아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상식 밖의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좀 창의적이잖아 그건 창의가 아니라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먹을 거야 아 손댔어 신기한 대상 오리온의 실험실 야! 너! 뭐야 도대체 자 우선 이 도토리묵을 타피오카 모양으로 썰어줘야 되는데요 그 사이즈로 그거는 오바키 누나가 썰어주겠습니다 나보고 썰으라고? 나는 못하니까 캐캐캐 하 정말 막무가내네 진짜 여러분 알죠? 칼을 사용할 때 조심조심 엄청 작게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만 쓰면 되지? 오리온 오오오오오 편하네 오케이 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너무 탱글탱글해가지고 다 됐다! 이건 흰색묵! 이거는 도토리묵!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리오나. 타피오카는 좀 더 쫀득쫀득 찰진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약간 코코넛 젤리 느낌? 아니, 누나 오늘 왜 이렇게 어른인 척해? 이건 뭐야, 묵은 떡같이 쫀득쫀득한 게 없잖아, 거의. 왜 그렇게 어른들처럼 부정적이냐고 그냥 해보는 거지, 캐캐캐. 알겠어, 너가 라면에 성공해서 오늘은 내가 그냥 넘어가 주는데 내 의견은 이건 정말 아니야, 리오나. 정말 오늘 누나 말투 싫다, 캐캐캐. 지금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내가 엄마인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물도 다 끓었다. 오, 됐어. 그러면 이제 버블티에 넣어주면 끝! 끓는 물을 살짝 넣어주고 버블티 가루를 섞어주고 여긴 타로 여기는 블랙티 얼그레이 밀크티 섞어주고 얼음을 넣고 우유 붓고 섞으면 끝! 후, 너무 쉬워! 너무 쉽지요!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묵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 해보자! 묵을 넣어주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으아! 여기는 도토리묵! 와 정말 가관이다! 오 웩! 완성! 와 진짜 킹받아! 버묵티 와 버묵티 캐캐캐 버묵티를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버묵티 맛은 어떨지 자 먹어볼게요 아유, 정말 뭔 짓인데 어 느낌 나긴 해 칼칼칼 아 너무 으스러져 야 이거 너가 다 먹어 쫀득한 그런 거 하나 먹고요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묵이에요 묵이 너무 강렬해 그래가지고 코코넛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으스러지고 저는 비춤 짜요 묵이 짜 솔직히 좀 짜증나요 그렇게 그냥 해보진 마세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증명 완료 증명했어 그냥 다피오카 넣어드세요 그렇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찬물라면 논란 종결하고 버묵티 먹기 대성공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라고 추가 또 추가라고 이럴 때는 오키님들이 거절하라고 했어.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거절이요, 거절! 거절! 뭐라고? 거절이라고, 거절! 나 거래 안 해! 이거 진상 손님이잖아? 이것저것 칸만 보고 거절한다고? 누나가 자꾸 추가하잖아. 악마 박세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뭐야? 피카츄 키링? 오리온 너?
피카츄 키릭 있네? 어, 아직 안 뜯었어. 이따 새로 영상 찍으면서 뜯을 거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데? 바꾸자고? 오리온 갖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여. 그래, 그러자. 아, 캐캐캐. 아, 물. 물. 야, 너 승인 누르고 가? 잠깐 물 좀 마시고. 잠깐만? 근데 저거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내게 원래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이때다?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모르겠지? 아, 살았다. 그럼 이제 승인? 응, 승인 눌러라. 승인. 돼,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좋은 거. 포켓몬 랜덤키링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지? 어, 나는 이거다! 오! 좋은 거 나왔어! 뒤에 포켓몬 볼도 있어! 우와! 오! 멋져! 이거 같이 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운이 좋은 거야? 뭐야? 좋은 거 나왔잖아? 과연 나는? 나도 제발 좋은 거! 뮤츠 나오게! 뭐야? 어? 뭐야 이거 누구야? 나는 포켓몬 볼도 없어! 이거 불량이잖아! 나는 운이 안 좋잖아! 오리온이 내 거보다 더 좋은 건데? 누나, 포켓몬 볼 왜 없어? 불량인가 보다. 캐캐캐. 야, 너 이리 줘. 야. 에이. 어, 왜 내 거 가져가? 이게 원래 내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다. 왜? 아, 박세 누나 내 거 내놔. 내놔. 내 거라고 원래. 못 믿겠으면 영상 확인해 보든지. 아, 뭐야? 엄마, 박세 누나가 내 거 뺏어 갔어. 아. 다녀왔습니다. 아. 어? 오리온, 너 또 왜 울어? 또 박세인이 너 거 뺏어갔어? 아. 진짜야? 이번엔 또 뭘 가져갔어? 불량인가 보다. 캐캐캐. 야, 너 이리 줘. 야. 에이. 어, 왜 내 거 가져가? 뭐라고? 거래했으면 낙장 불입이지. 에이, 박세인 맨날 내 거 다 뺏어가. 아휴, 걔랑 차라리 거래를 하지마. 하지마. 근데 자꾸 하자 그러는 걸 어떡해. 복쓸 거야. 아휴, 정말. 어? 이거? 이거? 야, 복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생각났다. 뭔데 뭔데? 여기 껍질 있잖아. 여기에 이렇게 칼집 내서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그러면 이렇게. 오! 대박! 이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는 거야. 미선 엄마 들었구나. 이게 들었지? 미선 엄마. 이제 죽었어, 박세인. 와, 누나 이제 저걸로 박세인 누나한테 안 좋은 것만 줄 수 있다. 깨깨깨!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떻게 거래를 잘 하느냐, 이제 그거에 달렸지. 누나, 제발 복수해줘. 내 힘으론 역부족이야. 야, 오비키! 어, 박세인 누나다, 박세인 누나. 왔냐? 뭐, 좋은 물건 많이 들어왔다고? 거의 신상 다 털어왔지. 그래? 한번 내봐? 어떤 게 있나 보지. 보고 거래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둘 다 약간 운에 맡겨보자고. 운에 맡겨? 우리 둘 다 아직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모르지. 그러니까 안 보고 거래하자 이거지. 안 보고 거래라. 어때? 운을 믿어보실 텐가? 그럼! 내 운이 얼마나 좋은데 한번 내 운을 믿어보지. 난 전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 저는 이거요. 짱구를 냈단 말이지? 그럼 나도 짱구지. 짱구 파워! 짱구 파워! 승인하겠습니다! 승인! 나도 승인! 한번 뜯어봐야지. 잠깐!
뜨는 거는 거래하고 뜯죠? 그래야 더 신날 것 같은데. 그러지 뭐. 빨리빨리 거래 거래. 휴, 다행이다. 오바키 누나가 미선 엄마를 거래하고 새로운 걸 가져왔어. 전엔 뭐가 들었을까? 제발 짱아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짱아가 제발 들어있길. 넌 여기서 뭐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응? 이 안에서? 나 닮은 귀여운 짱아? 왜? 너 반대로 말하기 하니? 오리온 방구방구 뿡뿡! 향기로워 뿡뿡! 둘 다 가만 안 둬? 다음 거래는 전 이거야. 산리오 랜덤 키링. 산리오 랜덤 키링이잖아? 나도 있지. 저도 이거요. 산리오 랜덤 키링. 내가 갖고 있는 키링 왠지 중복된 게 들어있을 것 같단 말이야? 불길한 느낌이 들어. 오비키 너 가져라. 승인이요. 나도 승인. 승인. 자 이제 끝. 두 개만 하고 끝? 그래 난 간다. 안 뜯어보고? 나가서 뜯어보게. 왜냐면 너가 그 전에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뭐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역으로 당한 건가? 나 간다. 이 박세인 설마. 뭐야 뭐야. 뭐야. 짱아다 짱아. 오 좋은 거 나왔어. 귀여워. 우와 짱아다 귀여워. 박세인 그냥 자기 게 안 좋은 건 줄 알고 그랬던 거구만. 크크. 그러네. 다른 것도 뜯어봐. 다음은 산리오를 뜯어보면. 제발 마이 멜로디 나와라. 마메 마메. 오! 오! 마이 멜로디! 미쳤다 진짜다. 귀여워. 와 파티다 파티. 좋은 거 파티. 지금쯤 박세인 뜯어봤겠지? 쌤통이다 쌤통. 뿡뿡. 키키키키 오비키. 뭐가 들었을지. 쟤넨 분명 좋은 거 갖고 있을 것 같아. 먼저 짠 거부터. 제발 좋은 거 들어와라. 좋은 거 나와라. 어? 뭐야 이거. 미선 엄마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도 산리오는 귀여운 게 들어있겠지? 뭐가 들었을지. 제발 좋은 거. 뭐야 이게. 꽝이잖아. 이게 뭐야. 꽝도 있어? 당했어. 내 캐릭터 나왔다 뿌. 내 캐릭터 나왔다 뿌. 내 캐릭터가 나왔다 뿌. 저기 양갈래잖아? 야 양갈래. 아 박세인이잖아. 뿌. 헷. 야 너 그거 하지마. 헷. 그거 하지마. 알았어. 왜. 헷. 익.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너 나랑 뭐 좀 해야겠다. 뭔데 뿌.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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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닥. 오 재밌겠다 뿌. 오키들 다음 편에 내가 복수하는 거 기대해. 기대해주라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랜덤 키링 거래 사이다 복수하기 대 성공. 야 오비키. 어 박세인 죽었다. 박세인 누나 지금 엄청 화났다. 나도 왔다 뿌. 어 뿌? 양갈래잖아. 야 너네 둘이 짜고 사기 쳤다며? 꽝이 웬 말이야. 너네 가만 안 둬? 아니 박세인이 오리온 거 뺏어서 그런 거거든. 맞아 뺏어서 그런 거잖아. 힝 나 뺏어. 됐고 이제 다 오픈해서 거래하자. 오픈해서 거래? 선택하는 거래지. 선택 거래? 키키키키 오비키. 이 달걀을 한쪽은 키링 한쪽은 꽝을 넣는 거지.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고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래하는 거야. 아 나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이 안에 무조건 좋은 거 하나 꽝이 들어있는데 골라서 가져간다? 그렇지. 운이 좋으면 좋은 걸 가져가는 거지. 오리온 이건 우리한테 유리해. 왜 누나 난 지금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건 해보면 알아. 무조건 하는 거야? 응 알겠어. 이따 해봐. 좋아 하자. 걸려들었어 뿌. 안에 키링을 넣고
꽝이지. 다른 것도 꽝이지. 준비 완료. 좋은 거는 뭐 넣으셨어요? 저희는 짱아를 넣었습니다. 오, 짱아. 누나 너무 갖고 싶어 짱아. 저 둘 중 하나엔 짱아가 들어있다는 거. 그쪽은 좋은 걸로 뭘 넣었죠? 좋은 걸로 파자마 짱구를 넣었습니다. 그거 너무 귀엽잖아. 이 둘 중에 하나에 파자마 짱구가 들어있다는 거야. 좋아, 시작하지. 하나만 골라. 좋은 걸로 고를지 똥을 고를지. 나는 1번으로 할게. 너네는? 우리는 2번으로 할게. 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더 확실해졌어. 2번이야. 헷! 우린 2번이다. 승인! 1번 승인! 1번. 넌 2번. 하하하! 뭐가 들었을지? 좋은 게 있어 보이네요? 어? 짱구잖아? 파자마 짱구네요? 이, 뺏겼다. 눈치 빠르기는. 우리 거는 뭐지? 제발. 아, 망했잖아. 아, 망했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받아주지. 골라봐라. 저희는 2번이요. 2번이라. 우리는 우리 운이 1번 쪽으로 눈이 가네. 1번이 좋은 건가 보다. 아, 1번 하겠습니다. 아이, 2번 승인. 과연 뭐가 들었을? 마이 멜로디네요. 뭔가 가벼워. 아이, 또 꽝이야. 아무리 골라봐야 죄다 꽝이지. 에이, 진짜. 우리도 준비 완료. 아, 진짜. 누나, 우리 다 뺏겼어. 내가 정말 이것까진 안 내려 그랬는데. 나한테 뮤츠가 있거든? 저거 뮤츠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맞아. 나도 아무리 뽑아도 뮤츠가 안 나왔어. 이걸로 올인 가자. 올인? 너네 여기 있는 키링 다 걸고 나는 뮤츠 걸고 게임 해. 게임? 무슨 게임? 컵 섞기 게임. 어? 나 컵 섞기 게임 잘했어. 정말 자신 있어. 잘해? 학교 체육 시간에서 했는데 내가 거기서 1등 했잖아. 운이 좋아서 1등 한 거긴 하지만. 그렇단 말이지? 그렇게나 잘해? 그래? 붙어. 다 걸어 다. 누나, 뮤츠까지 다 뺏어주겠다? 아이, 이번엔 진짜 지면 끝이다.
시간을 재서 둘이 합산 점수로 최종 승부를 낸다는 거지? 그렇지. 좋아! 박신! 너만 잘하면 돼. 내가 시간을 많이 단축해 놓을게, 뿌! 알겠어. 오리온, 자신 있지? 누나, 자신 없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부터 한다! 고맙게 누나, 화이팅! 화이팅! 도전! 준비! 시작!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최선을 다해! 화이팅! 화이팅! 도전! 준비! 시작! 16초! 예스! 후, 불태웠다. 우리가 이겼네. 마지막 나지 마지막 기분이지. 화이팅! 준비 시작! 뭐 하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 크기가 커? 26초! 야 양갈래 너 장난치지 마! 장난이 아니라 이 컵 크다고 뿌! 이뤘어! 우리 팀 승리! 와! 와 이겼다! 킬킬킬킬요 위키! 누나 우리가 다시 다 찾아왔어! 야 양갈래 너! 너만 믿으라면! 너만 믿으라면! 이기 뿌! 나라 뿌! 아, 정말 다 뺏겼잖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아니,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랜덤 키링 되찾기 대성공!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어? 어? 없어? 에휴, 아무도 없네. 아, 심심해! 아, 심심해! 오키님들, 심심할 때 집에서 혼자 뭐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키키야! 우와 설아! 야 설아야 너 잘 왔다! 맨날 잘 와? 웃기다. 우와 저거 뭐야? 아 이거? 스티커 만드는 기계인데 너랑 같이 놀려고 가져왔지. 우와 백설아! 너 정말 최고의 친구야! 재밌겠지? 해보자!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우와 산뉴 스티커 메이커. 오 이거 오키님들이 만들어달라고 댓글 달아줬었는데. 그래서 하는 거야. 오키님들이 해달라고 해서. 와 보셨죠? 오키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열어보면 짠. 우와 최고다. 와 구성품은 보라색 스티커 메이커. 귀여워. 다음에 여기는 스티커 박스. 열어보면 우와 오! 보석들이 들어있어! 여기는 스티커들이 있고 파스텔 일러스트 너무 예쁘다. 다음에 입체 메이커. 와 근데 진짜 귀여워! 와 이 스티커 파스텔 색깔 완전 티저야. 비키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다. 맞아 완전 소름돋아. 맞아 이 스티커 너무 예쁘다. 일러스트 색감이 너무 좋다. 크롬이 완전 예쁜데? 와 진짜 귀엽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오 여기서 그림 하나를 골라. 그런 다음에 같은 모양의 틀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떼어준 다음에 케이스 틀에 딱 올리고 보석을 넣어줄 거야. 이렇게 하트 보석. 이 상태에서 이 쿠루미 모양을 반대로 여기 딱 맞게 탁 넣어주고 메이커 케이스를 딱 닫아줍니다. 우와, 벌써 재밌어.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끄러지기!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봐. 오, 잘 볼게. 하나, 둘, 셋! 여기 생겼어. 오,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이거 누르는 것도 너무 재밌어! 우와! 우와, 설아야, 내가 진짜 너무너무 심심해서 우울했거든? 근데 너가 이렇게 재밌는 거 가져와서 나랑 같이 놀아서 너무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좋지요! 여기 있는 거 다 만들자! Yo, what's up, Vicky? 어? 텔라다! 어, 와우, 설아도 있었어? 너네 나 빼고 뭐 해? 야, 너가 문자 했는데 안 읽었잖아. 아, 진짜? 오, 진취하네. 우리 스티커 만들기 하고 있었어. 이거 봐봐, 엄청 신기해. 스티커 만들기? 텔라, 잘 봐. 내가 만들어 볼게. 와우, 이건 뭐야? 너무 예쁘다. 여기서 그림 하나를 골라, 마음에 드는 걸로. 오, 나 키티로 해야지. 같은 모양 틀에 테이프를 쓱 떼줘. 케이스 틀에 올리고 여기다 보석을 넣어주는데 보석이 근데 좀 많이 없다. 아! 나 보석 있는데! 보석 있어? 보석 보석 보석! 짜잔! 여기 보석 엄청 많아! 봐봐, 글리터. 우와, 반짝반짝 정말 예쁘다! 어제 샀다는 게 이건가 보네. 잘 샀다. 이 중에 어떤 거 넣을까? 이거... 요거 요거? 예쁜 거 너무 많다. 보석을 슥 넣어주고 그다음 스티커를 뒤집어서 올린 뒤 메이커 케이스에 넣어주고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뭔데 뭔데? 봐봐, 진짜 재밌어. 하나, 둘, 셋! 오! 오, 딱 나왔어, 딱 나왔어! 와, 진짜 예쁘다. 줘봐, 진짜야, 신기해. 와우, 보석 들었어. 진짜 예쁘지? 이거 설아가 가져왔다? 이거 오마이비키로 해도 되겠다. 오마이비키로? 응? 어떻게? 여기에 오마이비키 붙이면 되잖아. 아, 그럼 되네. 텔라야, 넌 천재야. 텔라가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 아니 뭘. 그럼 우리 캐릭터로도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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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애들을 이렇게 프린트했다. 짠.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 모양을 이렇게 과감하게 뜯어서 이 위에 딱 올려놓은 다음에 띠롱 띠롱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짠! 테두리를 다 그렸으면 이 모양대로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오려주기 오려주고 얘네도 하트로 딱 테두리를 그려주고 이대로 잘라주기. 동그라미로도 해주고 이대로 잘라주기. 짠! 이렇게 다 됐으면 똑같이 테이프 떼주고 걸어준 다음 별 보석을 좀 넣어준 다음 오 너무 예뻐! 반짝반짝 빛나! 그 다음에 요 스티커 우리 프린트한 거 있죠? 그거를 뒤집어서 딱 맞게 붙여줘야 돼. 요 작업이 살짝 어렵습니다. 그 다음 넣어줍니다!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오! 완전 예뻐! 와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건 산니오꺼, 이거는 오마이비키꺼. 이렇게 해서 만들라는 거잖아, 텔라야, 맞지? Exactly. 이그잭, 이그잭. 그럼 진짜 똑같이 되겠다. 해보자. 텔라야, 너가 만들어볼래? 응, 나 해볼래, 재밌겠다. 해볼게. 틀리면 말해줘. 이렇게 하트 뗀 다음에 오, 이거 은근히 재밌어. 만족스러운 느낌이야. 여기다가 붙이고 별 보석 넣은 다음 스티커를 뒤집어서 여기다 딱 붙여. 그런 다음 여기 케이스에 넣어. 오! 지금까지는 다 맞았어! 100점! 이제 하이라이트 한다! 좋아! 1, 2, 3! 우와!
와우, 생각보다 너무 잘 됐다. 너무 귀엽다. 반짝거려. 진짜 잘 됐다. 재밌게 여러 개 만들어보자. 좋지요.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예쁘다. 1, 2, 3. 와우, look at this. 이렇게 예쁘게 완성.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이걸로 다꾸도 하고 펑크도 하고. 오, 펑크 좋다. 나도 펑크 할래. 좋지. 머리핀도 만들고 하는 거야. 와우, 머리핀 마음에 들어. 만들어보자. 저는 폰을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본드로 붙여볼게요. 일단 텔라부터. 여러분, 본드 사용할 때 조심조심. 짠. 뒤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딱 떼어서 붙이기, 키키키키, 오비키. 이렇게 폰 케이스 꾸미기 완성! 와,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올해는 안 가겠다. 그러겠지? 너는 뭐 만들 건데? 나는 그립톡 위에 붙일 거야. 어떻게 할 건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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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립톡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그럼 완성이야. 짠, 멋지지? 와, 금방 떨어지겠다. 맞아, 그럴 것 같아. 왜 흥이야, 잘 놀다가. 삐지기 없음. 없음. 왜 삐져? 아니야, 장난이야. 나 지금 너무 재밌어. 나는 핀을 만들어볼게. 이렇게 핀에 글루건을 살짝 해서 여기다가 딱 붙이는 거야. 우와, 진짜 핀 같다. 진짜 핀. 됐다. 머리에 해보면 어때? 딱 이렇게. 와, 정말 마음에 들어. 진짜 좋다. 우리 이거 우리끼리만 놀지 말고 여기에 남은 스티커 많으니까 선물 포장해서 친구들한테도 줄까? 친구들? 누구? 뭐 갈래나 세인이나 이런 애들. 와, 진짜 너는 천사냐? 박세인이 너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는데도 너는 그렇게 착하게 할 거야? 호박 고구마처럼? 세인이 알고 보면 착해. 그래, 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주인이 설화니까.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하자. 예쁘게 포장하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어? 지금 포장하는 거 아니었어? 내일 영상에서 해. 선물 주는 이야기 더 재밌어. 맞아요, 오키님들. 선물 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일 이야기를 더 기대해주세요. 내일 바로 영상 나왔으면 좋겠다. 오키님들,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내일 바로 다음 영상 올려드립니다. 좋아, 좋아, 좋아. 내일 좋아.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입체 스티커로 다 같이 놀기 대성공. 와우, 와우, 와우.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랑 블라인드 대화를 할 겁니다. 블라인드 대화? 어, 이 배경지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변조돼. 우와, 목소리가 달라진다. 하고 싶었던 말을 아무거나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와우, 그럼 목소리 달라지니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모르는 거지. 좋지요. 재밌겠다. 재밌겠지? 그럼 블라인드 대화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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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여러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말해보세요, 설아님. 저 좀 진지한 거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진지한 거? 무서운데? 조금 서운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무서워. 뭔데, 뭔데? 1층이랑 사귀었었잖아요. 아! 아, 부끄러워. 아, 그래서 서운했구나. 나는 피키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저한테 제일
제일 먼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친구는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나 원래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 너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잘 안 하고. 너가 나한테 고민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봐. 그럼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긴 한데 그거는 고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귀는 건. 그 나름의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서운했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는 받아주겠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나 해도 돼? 응, 텔라야 너 해도 돼.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왜 블라인드 해? 앞에서 얼굴 보고 하기 힘든 말을 하는 거지. 서운한 거 있었잖아? 다 얘기해, 다. 내가 다 들어줄게. 나 서운한 거 있어. 와, 오늘 나 너무 무서워. 괜히 하려고 했나보다. 요즘 근데 왜 우리보다 양갈래 박세인이랑 더 놀아? 맞아요 맞아요, 맨날 박세인 싫다 그러면서 보면 맨날 같이 놀고 있고 집에서. 우리보다 더 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죠? 아, 아니야, 너네랑 더 친해. 근데 왜 걔 맨날 같이 놀아? 우리랑은 잘 안 놀아. 걔네가 맨날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걔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우리 집에 오는 거라고 맨날. 급발진 한다, 급발진. 맨날 야 오비키 이러면서 뭐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려고 오거든 그러거든. 흥이 아니라 오히려 너네가 나 왕따 시키잖아. 왕따요? 그래, 학교 끝나고 너네 둘이 뭐 먹고 맨날 연습실 가고 그래 안 그래? 그건 그래. 그럼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운데.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너네 둘이 막 얘기하잖아. 얘, 우리 뭐 먹고 갈까? 텔라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갈까? 막 이러면서 너네 둘이 얘기하잖아. 내가 다른 애들이랑만 노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 빼고 놀러 다니는 거다. 인정? 놀러 다니는 건 아니고. 우리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인정. 봐봐, 진짜. 근데 그럼 이제는 연습실 미키도 같이 가니까 우리 셋이 같이 떡볶이 먹고 가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좋지요. 떡볶이 말 나오니까 떡볶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럼 이따 먹으러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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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럼 나 끝났지? 다음 누구 할래? 응? 설아 할래? 설아 나 올래? 응, 내가 할게. 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속 시원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 와, 누군지 다 알 것 같아. 그치? 다 알 것 같지? 음성 변조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없어. 와, 정말 왜 의미가 없는지 알 것 같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자유롭게. 저 할 말이 있어요. 설마 지금 텔라? 하고 싶은 말이 뭐죠, 텔라님? 나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냐? 어? 텔라 아니다, 오비키다. 텔라는 존댓말에 저렇게까지 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 추리는 틀리지 않았죠. 전 탐정이에요. 할 말이 뭐죠? 그랬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오키님들이 예쁘다 예쁘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설아님한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냥 나는 그래도 머리 길었을 때보다 단발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해. 그건 인정.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고, 예쁘다는 칭찬은 저한테 좀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좋지요.
난 물어볼 거 있었어. 뭔데 텔라야? 뭐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냐? 백설아는 착한 척하는 건가요? 아니면 착한 건가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대요. 맞죠 텔라? 이야! 너네 그냥 나와서 얘기해. 맞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질문이 좀... 야, 너네가 봤을 땐 내가 착한 척이라고 생각해? 아니, 저런 척해. 여러분, 이건 제가 설아가 진짜 착한지 아닌지 몰카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답변이 됐나요? 이제 교체하나요? 네네, 선생님. 자,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한다. 저부터. 가끔 반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야. 한국말 못하는 척 하시는 건가요? No, 한국말 진짜 어려워. 존댓말 어렵고 또 리온니가 리온가 이거 진짜 헷갈려. 오, 세다. 나는 둘 다 좋은데? 그럼! 미국에 있었을 때 좋았던 점. 일단 재미있었어. 다 친구들이랑 재밌는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여기서도 게임 많이 하잖아. 맞아. 그럼 한국의 싫은 점은? 싫은 점? 수학 진짜 어려워. 수학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래. 그래도 영어 수업은 쉽잖아요. 영어는 진짜 쉬워. 이리가 저리가 들어가 나와 이런 것밖에 안 해.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쟤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 맞아.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한국에서 살고 싶냐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싶냐. 나는 둘 다 좋은데 진짜. 근데 너네가 한국에 있으니까 나는 너네랑 계속 살게. 와, 스위터라. 텔라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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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박수! 오늘 이렇게 블라인드 대화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었어. 막 처음에는 약간 무시무시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되게 무서웠는데 그런 질문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무시무시한 질문. 서로 서운했던 것도 풀린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키님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 서로 오해도 풀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요. 오늘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블라인드 대화로 오해 풀고 재밌게 놀기 대성공! 그럼 이제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야? 완전 좋지!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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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